자, 비상 홍민표 두 번째 시간 몇 가지 6과 디자인 for the other 19%. 자, 보자. appropriate technology. appropriate 한 뭐야? 적절한 기술이지. 적절한 기술.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기술들 하나 두 개씩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tin can radio. 이거는 뭐지? 깡통 라디오네. radio set래. 이렇게 되지? 이렇게 수식이 되니까 PP형이지. 만들어진 뭐로부터? 그 재활용 캔으로부터 만들어진 라디오 세트래. 자, 1960년대 사람들, 어디?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were often isolated. isolated 하면 고립되었다지. 자, 뭐로부터 고립되었니? 뉴스 또는 다른 종류의 정보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왜? because 하면 주어 동사. 그지? 왜냐하면 그들이 had little money.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이거네. Neither A nor B 나오겠지. Neither 딱 나오면 벌써 그거부터 알아야지. Neither A nor B. 그럼 뭐? 얘들이 돈도 없었고, 어떤 돈? 라디오를 살 돈도 없었고, 그리고 전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기? To power them. 그, 이 them은 라디오를 가리키지? 그 라디오의 동력을 공급할 그 전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Even if they could buy them. 비록 그들이 그것들을 살수 있다 할지라도. 그지? 자, 그래서 이것이 caused, 야기했습니다. 자, 명사 투 구조지? 명사 투 구조? 뭐를? 그들이 to be vulnerable, 취약하게 되도록. 뭐에? 자,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되도록 야기시켰습니다. 자, 이 vulnerable 단어, 어휘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얘기를 체크를 하자. 취약한, 이런 뜻이다. 취약한. 자, 그래서 Victor Papnek은 디자인했습니다. Radio receiver, 라디오 수신기를. 자, 해놓고 명사 뒤에 PP. 만들어졌으니까. 얘하고 얘 관계는 주어 수로 관계니까. 자, 만들어진 뭐로부터? 그 재활용 캔으로부터 만들어진 라디오 수신기를 디자인했고, 그리고 그것을, tin can radio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목적 보이지? 자, 부른다. 뭘? 그게 tin can radio라고. 자, 그것은, paraffin wax를 사용합니다. 뭐로써? 어떤 동력원으로써. 자, 그런데 그 rising heat, 그 증가하는 열은 뭐로부터? wax, 타는 wax로부터의 그 증가하는 열은 is converted, 전환됩니다. 뭐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근데 그 어떤 에너지지? 그 수신기의 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rising heat 할때이 rising, 얘가 얘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인데 raising 하면 안 된다. raising. raising은 타동사잖아. 이게 rising이 이제 자동사로 수동 형태로 안 쓰지. 그러니까 이 열이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열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rising을 써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once는 우리가 접속사로 쓰면 일단 뭐뭐 하면이지. 일단 뭐뭐 하면 일단 그 wax가 사라지면 it can be replaced. 그것은 대체될 수 있습니다. 뭐로? 종이. 그다음에 마른 소똥. 또는 그 밖에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있습니다. 아, 왁스만 쓰는 게 아니네. 처음에만 이렇게 왁스가 필요한 거고. 그치? 근데 그것들은, 뭐야? That will burn. 태워질. 그러니까 태워질 어떤 거. 아, 뭐, 불에 타는 어떤 것이든지에 의해서도 대체된다. 이 얘기네. 자, 그래서 the cost of radio. 그 cost의 비용은, 그 radio의 cost, radio의 그 비용은 was less than 9 US cent. 9센트, 미국 9센트보다 덜합니다. 9센트보다 덜하니까 이게 얼마야? 야, 9센트니까 뭐, 거의 한 100원 되겠다. 그치? 그치. 1센트가 12원 정도 하잖아. 그치. 하여튼 싸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자. Life straw. Life straw 하면 뭐야? 이거, 생명 빨대네, 생명 빨대. 그러면서 portable water purifier. 휴대용 물 정화장치 된다. 자, 봅시다. More than 6,000 people, 6,000명이 넘는 사람들. 해놓고 이건 동격이지. 주로 아이들은 죽습니다. 얘가 동사다. 매일. 뭐로부터 죽니? Consuming unclean drinking water. 자, 깨끗하지 못한 식수를 소비함에 의해.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식수를 먹음에 의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는데. 자, life straw. 생명 빨대. 개인적인 휴대용 물 정화 장치인 이 life straw는 is designed, 디자인되었습니다. 자, 뭐 하려고? 어떠한 표면에 있는, 지표에 있는 물을, 자, 뭐야? into drinking water, 식수로 바꾸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대단한 장치네. It has a service lifetime. 그것은 서비스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700리터 안을 또는 대략 1년 뭐의 1년?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물 소비의 대략 1년 1년 동안 이 빨대 하나만 있으면 되나 봐. 자, 그래서 생명 빨대는 is simple to use, 사용하기 간단합니다. 그리고 can be worn. 자, worn 하면 입단데 이게 BPP니까 입혀지단데 어디야? 목 주위에 입혀진다라는 거니까 목 주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수동 쓰는 거 체크하고 수동으로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병렬이다. 자, 요구합니다. No training. 그러니까 뭐야? 어떤 훈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훈련? 아, 요 병렬이네. A. 자, 훈련, 특별한 도구 또는 전기, 그 작동시킬 그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 같은 것도 필요 없대. 자, the filter. 그 안에 있는 필터가 traps. 99.999%의 waterborne. 물에 태생적으로 살고 있는 그 박테리아와 98.7%의 물에 살고 있는 그 바이러스를 잡습니다. 이 잡아낸다니까 이걸 다 걸러준다는 뜻인가 봐. 오케이. 자, 비셀라브도라. Pedal powered washing machine. 자, 페달로 동력이 공급되는 세탁기네. 자,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여성들은 전형적으로 spend 8시간을 보냅니다. 매주. 자, 뭐 하느라? 이거 spend 시간 ing, 알지? spend 시간 ing. 몰랐으면 꼭 체크해라. spend 시간 ing. 자, 뭐 하느라 보내니? washing. 그들 가족의 옷을 빨래하느라. 뭐로? 손으로. 어디서? 개울가, 탁 트인 개울가나 또는 호스에서 이렇게 빨래하느라 8시간을 보냅니다. Powered washing machine, 동력이 공급되는 세탁기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they are impractical, 그거는 비실용적입니다. 자, 우리 practical 앞에 이렇게 접두사를 불러가지고 반대로 나타내는 거, 이거 자, 적합한 어휘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체크를 하자. 비실용적입니다. 어디서? 많은 시골 지역에서. 왜? 왜? 왜냐하면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전기가 expensive, 비싸거나 또는 un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네. 그래서 더 비슬라브도라는 저비용의 페달로 공급되는 세탁기입니다. 그치? 페달로 공급이, 전력이 공급되어지니까 이렇게 ED로 써야지. It does not use any electricity. 그것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t is easy. 그것은 쉽습니다. 뭐? To operate, 작동하기. Just like riding a bike, 단지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자, its innovation, 그것의 혁신은 is its simple design, 그것의 간단한 디자인입니다. 혁신이 바로 디자인이네. 그리고 그것의 사용, 뭐의 사용? 비싸지 않은, inexpensive, 기본적으로 접두사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무조건 다 익혀야 된다, 단어. 비싸지 않은 플라스틱, 그리고 금속 통,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사용은, 자, 뭐? 사용입니다. 뭐 하는? 아, 이거 병렬이네. 자, 그러니까 그것의 혁신은 그것의 단순한 디자인과 그것의 사용이다. 뭐의 사용? 비싸지 않는 플라스틱, 금속 배럴통, 그 다음에 자전거 부품의 사용입니다. 근데 그 부품들은 are readily available. 지역에서 readily, 손쉽게 이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It can be produced. 그것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maintained,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병렬이잖아. 자, 뭐, within the community, 그 커뮤니티 내에서 instead of, 뭐 대신에 relying on imported parts, 그 수입되는 부품에 의존하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입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부품은 수입되는 거니까 이리 붙였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물품 뭐니? Digital drum이란다. 근데 이거는 뭐니? 아, 태양열에 의해 동력이 공급되는 information desk, information 정보 데스크.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컴퓨터를 뜻하는 거야. 자, 오늘날 less than 10%, 10%보다 적은 우간다 사람들이 여기, 자, 뒤에 보니까 여기 복수잖아. 복수의 10%니까 뭐다? 여기도 복수로 받는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네. 그리고 지역 사회는 struggle, 애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Because of lack of access, 접근의 결핍 때문에, 어디로의 접근, 그 정보 에러의 접근의 어떤 결핍, 부족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디지털 드럼은 is solar powered, 태양열에 의해 공급되는 정보 데스크입니다. 바로 컴퓨터입니다. 해놓고 명사 뒤에 PP니까 이렇게 수식이 되겠지?
물론 예하고 예관계는 주어, 수로 관계, 수동 관계니까 PP가 맞고, 그치? 그래서 이 컴퓨터는 디자인되었습니다. 뭐 하려고? 자, 우간다 사람들에게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참고로 provide A with B, 그지? 이거를 만일 바꾸는 것 같으면 어떻게 쓸수 있지? provide 자 인터넷 액세스 쓰고 이제 for Ugandas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될수 있는 거 글씨가 좀 개판인데 참고로 해라 알겠지? 이렇게 바뀌면 동시에 바뀌는 거 위치가 바뀌는 거꼭 체크를 하자 자 그래서 It was the first made in car repair shop. 자, 그것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서? 자동차 수리점에서. 자, 뭐 하면서? 오일 드럼을 사용하고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부품을 사용하면서 어디서? 그 가게에서 자동차 가게에서 만들어졌네. It has a solar board. 그것은 태양열 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드럼의 위에. 그리고 두 개의 컴퓨터. 웹 카메라를 가진 두 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선은 are provided, 제공되어집니다. 뭐를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어디 있는? 그 드럼 뒤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제공되어집니다. 자, 디지털 드럼은 제공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어디 있는? 우간다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아까 했지? provide A with B. 뭐를 제공하니?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기회, 어떤 기회? 적극적으로 다양한 이슈, 문제에 참여할 기회. 뭐를 위해서? 그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 누구? 그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actively는 당연히 participate, 동사를 수식하니까 ly, 부사가 오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6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합시다.